웅덩이가 시려워. 자, 그래서 시작합시다. Vegetable. Vegetable. 베게테이블 아니고요. 베지터블이에요. Vegetable. 무슨 시죠? 이름. 그렇죠, 이름 시죠. 자, 영어랑 우리말의 이름 시 차이점 뭐냐? 영어에서는 셀 수 있으면 셀 수 있다라는 걸, 그 몇 개라는 걸 꼭 밝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최소는 셀 수가 있고요. 하나일 때는 뭐라고 한다? Vegetable. 둘 이상이면 Vegetable. 너무 안 되지. Vegetables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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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얘는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조각이냐,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셀 수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어가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예, 어머님. 여보세요, 선생님. 예, 예. 예,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집에 프린트기가 이게 좀 고장이 났는데 잘 안 돼가지고요. 갑자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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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 프린트, 오늘 프린트인데 좀 프린트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좀 이따가 프린트를 해놓고 몇 시쯤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학원 네. 밖에 그 프린트물 놔두는 공간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선생님 4시 이후에 갈게요. 그렇게 문 앞에 내주시면 제가 보고 올라갔다가 오라 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셀 수 없다는 거는 이렇게 이런 것도 못 붙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피자는 셀 수가 없어. 왜 못 쓴다고? 그렇죠. 자르는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피자 한 조각이라고 하고 싶으면 조각이란 뜻의 단어가 이거고요. 피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a piece of pizza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뭐 slice of pizza라고 이거 조금 더 많이 쓰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t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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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셀 수가 없어요. 이것도 스테이크도 우리 잘라서 먹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steak. 오케이. 계속했어. onion. onion. onion 셀 수. 오케이. 난 양파 하나, 양파도 야, 양파 세 개만 사와 이렇게 하는데. 왜 못 셉니까, 양파를? 응? 양파 셀 수 있죠. 오케이. 양파 온 거 하나 있죠. 그래서 양파는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하나는 뭐라고 한다? 양파 하나는 an onion 이라고 한다. 어? 어가 아니네. on이네. 오케이. 왜 an onion? 어가 아니고 왜 on을 써야 하냐면요, 여기에 onion 할 때 어 소리 나죠? 어가 아닌 내가 이 소리 어 중에 어 소리죠. 어는 모음이에요. 모음 소리 앞에 하나란 뜻의 어를 쓰고 싶을 때는 어를 쓰지 못하고 대신 on을 써야 돼. 그래서 양파 하나는 뭐라고 한다? onion. onion. 그 다음에 양파 둘 하고 싶으면 onions 라고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이고, 뭔가 할 일이 많다. 이거 최우신 마치. 오케이. 양파는 참 뭐의 일종이에요? 채소가 영어로 뭐였더라?
vegetable였죠. 오케이, 계속해서 fruit. fruit. fruit 쓰기 좀 까다로운데 쓸 수 있죠? fruit. fruit가 아니고 fruit이에요. I가 소리가 안 나네요. fruit. 오케이, fruit은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얘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대신 사과는 셀 수 있지. 그쵸? 배도 셀 수 있고 바나나도 셀 수 있고.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가 뭐였지? 뭐라고요? Other? Other? 건강한 건강이 좋은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생각해내시고요. 그 다음 Fast food. 자, fast food는 fast하고 food가 합쳐진 말이고요. fast의 원래 뜻은 혹시 알아요? fast의 원래 뜻은 food의 원래 뜻은 오케이,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fast food라고 해요. 건강에 좋지는 않죠? fast food 우리가 지금까지 한 fast food 뭐 어떤 게 fast food인가요? 어떤 게 fast food죠? 혜원이가 알고 있는 음식 중에 fast food는 어떤 게 있나요?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빨리 주문하면 빨리 받을 수 있고 뭐 먹는 것도 빨리 먹을 수 있고. 헤이, 안 해봤어요.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라면, 컵라면 이런 거. 라면은 할 수 있지. 예? 오케이, 패스트푸드가 이제 뭔지 알겠어요? 패스트푸드 건강에 좋죠? 헬시하죠? 헤이. 햄버거 셀 수? 햄버거 셀 수? 셀 수 있죠. 햄버거 한 개는 햄버거 두 개 이상은 햄버거즈 됐습니까? 오케이, 햄버거는 어떤 음식의 한 종류예요? 패스트푸드의 한 종류죠. 햄버거. 계속해서 애플 이름시고 셀 수 있죠? 네. 하나면 on apple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A가 가진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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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전부 다 모음이고 여기서 A 됐죠. 그래서 사과 하나는 on apple. on apple이고 사과 두 개 이상은 apples. 오케이. 뭐의 한 종류죠? fruit의 한 종류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ft drink. 자, soft drink의 원래 단어의 뜻은 soft의 뜻은 혹시 알아요? soft drink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다시론 이런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료수란 뜻인데 그게 청량 음료라고 해요 우리는. 근데 어떤 게 있죠? soft drink엔 콜라, 코크, 사이다. 그건 부드럽지 않죠. 어? 부드럽지 않죠. 헤이, 그렇게 불러 이름을. 너 왜 이름이 혜원이야? 응? 이름이 왜 혜원이야? 이름은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그 논리 설명해 봐. 회원이 이름이 회원이인 걸 설명해 봐. 뭐 이름이 뭐지 이거? 이 컴퓨터는 아니고 모니터지. 이 이름이 웬 모니터야? 설명해 줘. 이거 이름 뭐야 이거? 왜 이름 왜 이름 마이크라고 붙였어? 응? 그렇게 이름 붙였기 때문이에요. 콜라 사이다 같은 걸 소프트 드링크라고 하고요. 건강에 좋죠? 계속해서 like는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뭐뭐처럼일 때는 앞제비시라 그래요. 앞에 붙이는 말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누가 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하다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네가 좋아한다 나를 이란 뜻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가 벌써 하다시야. 그럼 얘는 뭐가 될수 없냐면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얘 원래 뜻은 좋아하다란 뜻인데, 그럼 얘가 벌써 하다시가 비동사, 동사라는 게 하다시거든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좋아한다란 뜻이 지금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냐?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같은 이런 뜻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합쳐서 나 같은 이랬어. 나 같은 어떤 어떤 시 돼버렸네. 그러니까 미 앞에 붙인다 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름씨 앞에 붙인다 해서 앞에 붙이는 말을 앞제비시라고 하고요. 이게 뜻이 나 같은이고, you are like me는 그러면 너는 나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너는 나 같다, 넌 나랑 비슷하네, 넌 나를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you like me는 왜 너는 나를 좋아하다인데 you are like me는 왜 너는 나와 같다가 됐냐?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다시 자리에 이미 다른 하다시가 있으니까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 좋아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like me가 무슨 뜻이고 나와 같은 이란 뜻이 됐고, 이렇게 하면 너는 나와 같다. 헤이, 그 다음 계속했어. fish. Fish. fish는 무슨 시도 되고, 이름 시도 되고, 또, 하다 시도 되죠. 이름 시일 때 뜻은 물고기. 그 다음에 하다 시일 때 뜻은 낚시야? 아니지. 낚시 하다겠지. 오케이, 물고기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F가 내는 소리, F 소리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 할때 a fish예요, an fish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계속했어.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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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예요? 셀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없다. 됐습니까? Milk. 계속해서 French fries. French fries. 자, French fries의 원래 단어의 뜻은 French는 프랑스의 란 뜻이고요. Fries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Fry 튀기다 란 뜻도 있고요. 튀김이란 뜻도 있어요. French fries의 원래 뜻은 이게 튀김이란 뜻일 때셀수 있기 때문에 여럿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그냥 여럿을 표현할 때 원래 S를 붙이죠? 그쵸? 근데 Y로 끝나는 경우에 이렇게 S를 그냥 못 붙이고 Y를 비슷한 소리를 내는 I로 바꾼 다음에 ES 이렇게 붙여서 이게 튀김들이 되는데요. 원래 뜻은 프랑스식 튀김이란 뜻이야. 우리가 먹는 감자튀김이 프랑스 사람들이 튀겨 먹는 방식을 따라하는 거라서, 그래서 감자튀김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French French fries. fries. French fries. mushroom. Mushroom. mushroom 셀수 있죠. 그러니까 버섯 하나는
A mushroom. A mushroom. 버섯 둘 이상은 mushroom. Mushrooms.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지, salmon이죠, salmon. Salmon, salmon. Salmon, 이거 연습하면서 어, 이 글자는 소리가 안 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했나요? Salmon, 이 글자는 있는데 왜 소리가 왜 안 나지 이런 생각한 거 없어요?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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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느 글자가 소리를 안 내고 있죠? 그렇죠, 애들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Salmon이 아니고 salmon이에요. Salmon. 오케이. 그 다음에 habit.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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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습관은 셀 수가 있죠. 한 가지 습관, 두 가지 습관. 우리 혜원이 습관이 한 가지야? 응? 예를 들어서 학교 갈 때의 습관이 있고 양치할 때의 습관, 밥 먹을 때의 습관, 잘 때의 습관 다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너 다른 습관은 다 괜찮은데 그 습관 하나는 참 고쳐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a habit 할 수도 있고 habits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좋은 습관 good habit, 나쁜 습관 bad habit. 혹시 뭐 침대랑 헷갈리진 않죠? 침대 습관 아니고요, 나쁜 습관. 그다음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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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se. 셀 수 없죠. 피자랑 똑같은 이유로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죠. 그 말은 a cheese 하지도 않고 cheeses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 그다음 콜라. 오케이. 원래 콜라란 말은 안 쓰는데 코크라고 하는데 책에 나오니까 일단 알아두세요. 콜라. 원래는 코크라고 해야 돼요. 코크. 셀 수 없죠. 워터하고 똑같은 이유로. 오케이. 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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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내가 물어봤는데요. 도로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네. 캐럿 셀 수 있죠. 당연히 캐럿 둘 이상이면 캐럿. 오케이. 어 캐럿이네요. 맞습니까? 응? 이게 뭐지 이거? 이거 당근 자른 건데. 당근 자른 건데 이게 당근이에요? 당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당근은 셀 수가 있죠. 이렇게 했어. 좀 못생긴 당근이지만 이제는 캐러츠 됐네. 뭐 두 개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투 캐러츠 하면 되겠지. 메이? 메이 말로만 부족한데? 그렇지, may not.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느낌 나요? 어, 이런 느낌 나요? 그러면 안 돼! 아닐걸? 그렇지 않을걸? 이런 느낌 나요? 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느낌 나요? 그러니까 not이 있어야죠. may not. may not. may not. 됐습니까? 자, 이제 혜원이한테 양념씨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됐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He isn't happy 하면 무슨 뜻이에요? 누가 다가 됐네? 그는 하죠. 근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He may not be happy.
He may not be happy는 무슨 뜻이냐? May not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러면 he may not be happy의 뜻은 그는 이 뜻이에요. 자, 이 녀석을 보고 양념씨라고 하는데요. 양념씨 뒤에 뭐 이렇게 하면 he may be happy 하면 그는 행복할지도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가 되는 거고요. 자, 얘를 보고 양념씨라고 하는데요.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가 반드시 와야 되고 그리고 원래 모습대로 와야 돼. 화장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으면 원래 모습으로 해서 와야지 양념씨가 양념이 뿌려질 수 있어. 양념을 뿌리려면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어요. 아까 전에 여기는 뭐였어요?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근데 am하고 is하고 are 전부 다 그동안 뭐라고 불렀어요? 왜 얘들을 비동사라고 부르냐면 원래 모습은 be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던 is는 여기에 be로 바뀐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양념치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된다 했어요? 하다시 와야 된다 했어요. 여기 happy의 뜻은 행복하다예요. 행복하니에요. 행복하니까 하다시 만들려면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줘야 돼요? 비동사 붙여줘야지 하다시가 된다 했죠? 그럼 양념시 뒤에 하다시 써서 이렇게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냥 그는 행복하지 않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He may not be happy는 그는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may는 추측의 느낌을 주는 양념입니다. 양념시는 혜원이가 이미 배운 적이 있어.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뭐뭐 할 수 있어요? can이죠. can. can도 양념씨예요. can은 may는 추측의 양념이라 했죠. can은 능력의 양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얘는 행복하다죠. 근데 양념 썼어. 그럼 양념 썼으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한번 읽어볼까요? He can be happy. Okay. He is happy는 그는 행복하다인데 He can be happy는 무슨 뜻일까? 행복할 수 있다. 그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캔이 뭐뭐 할 수 있다라며. 응. 그쵸? 그럼 he is happy는 그냥 누가 그가 다 행복하다. 근데 캔이라는 양념을 뿌려주니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됐어요. 양념씨라는 거 이제 앞으로 등장할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표정이 안 좋네요. So-so eating habits. 맘마야 식습관은? Eating habit. 아이씨, 잘못 눌렀어, 이미. Eating habits. 오케이. 자, 이거 is의 뜻은 뭐였더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는 뭐 붙일 수 있다?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먹는 중인. 먹는 거. 여기서 이제 어디 안에 얘가 그냥 있으면 두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 정해지지 않지만 어떤 단어랑 관련을 맺으면 이 두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 결정이 되고요. eating habits의 eating은 오케이. 얘의 뜻이 습관이고요. 이런 거 붙었네. 오케이.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된 습관들. 먹는 것과 관련된 습관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식습관이 안 좋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이 식습관이 안 좋습니까? 편식이라고 들어봤어요? 뭐가 편식인데? 채소 안 먹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 이런 거 골고루 먹지 않고 이런 건 나쁜 bad eating habits겠죠. 골고루 먹어야지 good eating habits겠죠. 혜원이는 어때? bad eating habits야? 편식해? 그럼 뭐만 뭘 좋아해요, 혜원이는? 마늘. 마늘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요, 많다고요. 아, 많다. 아, 다 일일이
얘기하기가 힘들다. 싫어하는 건 뭔데? 싫어하는 김치. 아, 김치를 싫어한다? 왜? 매워서? 응. 다음 계속해서 메이. 메이 무슨 씨라고요? 양념씨. 양념씨 그렇습니까?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몰라. 오케이. 볼까? 그녀가 달린다. She runs. 오케이. 어? 달리다 run인데 왜 runs지? 그녀가 달린다며. 나는 달린다. I run.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두가 들어있는 형태. 왜 두가 들어있는 형태 왜 써? 달리는 사람이 he, she, it이 아니니까. 어? 그러면 이 하다시의 주인이 he, she, it이면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runs 해야 된다 한 적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달릴지도 모른다. 나는 달린다라는 단순한 뜻, 그녀가 달린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일 때는 누가 다를 그냥 하면 돼. 양념 필요 없이 she runs, I run. 난 달린다, 그는 달린다. 근데 그녀가 달릴지도 모른다, 내가 달릴지도 모른다 하면은 양념을 추측에 양념을 좀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달릴지도 몰라요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녀가 달릴지도 모릅니다. 어? 아까랑 뭐가 다르네? 선생님 이거 해야 된다면서요.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양념씨 뒤에 하다씨가 오는데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그랬죠? 하다씨의 원래 모습은 두가 들어있는 형태야?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야? 두.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뿌려줘야 됩니다. 오케이. Eat. 무슨 씨죠? 하다씨죠. Eat. other. 그러면 이거 뭐 이거 볼까? 응. 어 이렇게 읽어야지. 응. other book. 무슨 뜻이에요? 또 다른 책. 다른 책. 됐습니까? 딴 책. 그 책 말고 재미없어. other book. eating.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 시가 되기도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이 됐을 때 무슨 시가 된 거라고요? 이름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란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먹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먹다에 ing 붙여서 하다씨가 이름씨가 될 수도 있네.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이면 하다씨가 무슨 씨로 바뀌었냐? 어떤 씨, 어떤 동물들? 먹고 있는 동물들. 됐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지, taste가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씨? 하다씨. 이런 뜻일 때는 오케이. 무엇을 보니 맛을 본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름 씨죠. 맛이란 뜻일 때는 그렇지. 뭐라고 큰 소리로? Drink. 마실 것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아까 전에 청량음료가 뭐였어요? 콜라, 사이다. Soft drink 할 때 만나본 적 있죠. 그렇습니까? Drink.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한 단어를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이제 기억났나요 혹시? 그렇지. 뭐라고요?
healthy.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I'm healthy. I'm healthy. 무슨 뜻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건강하다. 난 건강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Healthy food. Healthy food.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건강한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무슨 씨예요? 이름씨. 이름씨예요? 어떤? 헬티만 말하는 거야 뭐예요? 당연히 healthy 이야기하는 거지. 헬티만. Healthy 무슨 씨? 어떤 씨? 이름 싫어하며. 아, 이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문장이랑 카페로 먹는지 헷갈려. 헤어티는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어떤 시 앞에 뭐 보여요? 합쳐서 어떻다. 어떻다. 나는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양념 하나 뿌려줘야 되겠네. 네. 그러면 얘는 원래 모습대로 봐야 되겠네. 그래서 나는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I may not be healthy. I may not be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수디 시험 잘 쳐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 네.